외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성비를 내세운 버거와 치킨을 출시합니다. 홈플러스는 당당 시리즈의 신메뉴로 순살치킨 트윈버거와 후라이드 순살치킨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품 모두 100% 국내산 냉장육을 사용한 것으로 가격은 버거의 경우 두 개에 4,990원, 치킨은 7,990원으로 단품에 2만 원을 육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버거와 3만 원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치킨과 비교해 3분의 1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고객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로서 가성비 델리 신메뉴를 지속해서 출시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외식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 물가는 지난해보다 7.5% 올랐습니다.